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상식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재우입니다. 올 한 해 인터넷 분야 최고의 서비스와 기업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인터넷 분야 최고의 축제이자 최고 권위의 웹 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의 진행을 맡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진행할 아나운서 윤재우입니다. 전두환 2016년 인터넷 분야의 최고의 유무선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13회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웹어워드 코리아가 국내 모든 인터넷 전문가들에게 폭넓게 인정받고 인터넷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엔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의 평가위원단을 비롯해서 각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에 평가위원분들을 비롯해 국내 인터넷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귀빈 여러분과 또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하는 각 분야의 실무 책임자분들이 모두 자리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인터넷 전문가분들에게는 최고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웹어워드 코리아가 국내 인터넷 전문가 여러분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오늘 시상식의 주최 기관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본 시상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김철균 협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철균 협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웹어워드, 아이어워드 코리아는 오늘로서 13년째를 맞게 됩니다. 이게 이 어워드가 이렇게 해를 가져가면서 계속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관련된 어워드들 출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것도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이제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뭐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사회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규제들이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흡수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 쉽지 않는 일인 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하시는 일들이 결국 그 인터넷의 어떤 그 개방 정신 이런 것들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분들이 그 많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 시즌이 돼서 또 이제 예전보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일정이 굉장히 좀 앞당겨지는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뭐 20년 이상 일을 했지만 그동안 다른 업계에 비해서 우리 인터넷 업계가 좀 이렇게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인터넷 전문가협회 혼자가 아니라 유관된 협회들을 다 모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더 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 협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협회가 그 인터넷 트렌드에 가장 그 빠른 전문적인 그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담 부분이 그 무료교육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들은
큰 교육이 아닙니다. 소수 전문가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들 관심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기회니까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